아이고, 8년식 R600이 체인 텐션 나오고 앞쇼바 누유. 어? 8년식 R600이요? 그럴 리가. 2008년식 R600 캠 체인 텐션어? 앞쇼바 캠 체인 1번. 어, 그래. 뭐 인정. 캠 체인 텐션어가 뭐 이렇게 비싸노? 미쳤나? 가격. 정신 빠졌네, 이 새끼들 이거. 솔직히 새끼들 안 되겠네, 이거. 응? 어, 싸다. 역시, 좋아, 좋아, 좋아. 아니, 3일? 3일이면, 일본에서 시키는 게더 빠르겠는데요? 자, 보자. 난 지금 주문했는 게 어디 됐는지 한번 볼까? 어디까지 왔노? Tracking my order. 오후 5시 20분에 출발을 했어. 야마토. 가나자와 야마토에서 출발을 해서요. 1월 24일이라고? 1월 24일 날 내가 주문했나? 1월 24일 날. 오후 5시 20분에 출발해서 대파처 뭐고 도쿄 뭔데 이번 주에 출발하지? 이번 주에 와야 된다잉. 온나 조마 할때 쾅마 방사능 택배 시켰거든요. 또 옵니다. 슬레드도 멀쩡한 차 없습니다. 슬레드 완전 개씹창 나는 거 들고 와가지고 돈 쑤셔 박아 넣어가지고 살려야 돼요. GSX RR 타미야에서 나왔어요. 아, 내가 가질 수 없는 아이는 내가 플라 모델로 가져보는 거는 돈지랄인 것 같고. How much price 하노? 아니, 이런 거는 딱, 응? 실차가 게러지에 딱 처박혀 있어줘야지. 뿌듯하구만. 한번 오토바이 딱 쓰다 놓고 시트에 한번 딱 앉았다가 괜히 시동도 안 걸어보고, 시동 한번 걸어보고 그렇지. 예, 지금 이미 소장각 넘어갔습니다, 슬레드는. 이 바이크에 OEM 쳐도 나오죠? 부품 가격, 부품 수급은 혼다가 갑이에요. 보통은 그 Z 부분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그 유로 있죠? 그 유체가 흘러가는 그 길, 통로. 이 길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캐브 바디나 아니면 캐브의 노즐 Z 부분을 전부 다 세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래 쓰다 보면 그 사이가 헐거워져가지고 제대로 막아주고 열어주고 해야 되는 역할을 못해서 막혀 있을 때도 살짝 새고 열려 있을 때도 뭐 그렇고 막 그런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캐브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신품 캐브 교체가 제일 좋은데 스로틀 바디도 그렇고. 근데 지금 그 기린 세마리님이 가지고 계신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젝션이라고 해야 되는지 캐브라고 해야 되는지 진짜 모호할 정도의 과도기적인 모델이라서 저도 이런 제품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렵다. 기린 세마리님 근데 신품을 넣으면 해결되는 부분인데 신품을 넣지 않고 야매로 수리를 하면 컨디션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컨디션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적정 수준에 내가 만족할 수준까지는 보이지만 100% 회복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잘못 보면 바이크를 망치고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순정 부속을 이용해가지고 수리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면은. 뭐, 작년에 제주도에 하나 올라왔었다고요? 박JW님, 제가 요번에도 그렇지만 바이크 내가 고민하는 사이에 놓쳤거든요? 고민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이건 내가 정말 필요하고 갖고 싶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한테 계좌번호 불러달라 하고 계약금 일단은 계약금을 송금해놓고 잠시 고민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CB400하고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국내 그 대림 훈다 시절에 그런 부속들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대림들한테도 보면은 호환되는 부속들이 덜어 있어요. 이 효성 스즈키하고 대림 훈다가 좀 저거 하긴 했었는데, 그, S1000 조립하면서 느꼈는데, 이 쌍놈의 스즈키 새끼들 이거, 응? 내 모르는 사이에 저거들끼리 막 짝짝꿍을 해놨나, 아마, 응? 오토바이도 아무래도 씨, 이거 옛날 슬레드 탈때그 감성이 아니라, 막 오토바이가 부들부들하이, 막 혼다 오토바이 타는 느낌 같은 게 막, 안 그래도 했지. 근데 뜯어가지고 막상 보니까, 생이 또 혼다 쓰러울 줄 몰랐죠. 엔진 안 내놓고 뚜껑을, 엔진 헤드 뚜껑 그 밸브 커버를 보통은 쉽게 따져야 되거든요. 이건 뭐 혼다도 아니고 솔직히 혼다 CBR400 RR도 뚜껑 열기가 지랄 같긴 하지만
아유, 됐다. 말을 말자. 아니,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여 진짜. 이 영상 올리고 났을 때, 여 지금 많이 잘랐어요.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치면은, 삐삐삐삐삐삐, 이거 진짜 욕하는 걸 가지고 영상 10분으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쓸데없는 거, 막 욕하는 거다 잘랐어요, 지금. 방송심이 걸릴까봐. 이 얼마나 족구 같은지, 오토바이가. 이 봐봐, 이거, 이. 뚜껑 열고 닫는 게 이렇게 어렵더라. 이거 무슨 오토바이 이랬노? 알차는 그냥 한쪽 손 이래 코흡입 하면서 눈 가리고 대충 이래 더듬더듬 해가지고 뽑아도 더 들리고 들었는데 이게 자리가 안 나. 자리가 없어. 정비성 개쓰레기 진짜. 아, 그만하자. 내가 스즈키를 까면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데 그만큼 심했다 이 말입니다. 욕 나왔어요. 스빠가 욕할 정도로 욕이 나왔습니다. 이거 다른 오토바이 센터 사장님들도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